네, 저희 이렇게 방송 시청하신 한 분이 25bp 인하에 1,000원 거신다고. 어떻게 제가 뉴스를 했거든요. 이제 동결의 가능성과 지금 현재 인하의 가능성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금리 동결 확률 알려주는 CME의 이제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옵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50% 금리 동결 얼마 전만 해도 100% 금리 인하했죠. 100%였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확인해보고. 왜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게 옵션 떨어져가지고. 예. 시장이기 때문에 아,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날 막 예.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 가지고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 금리가 또 올랐고 더 네. 나와서 소매 판매나 산업성이 잘 나왔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동결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25bp 금리 인하는 뭐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채권시장 뭐큰 폭의 충격이 좀 나지 움직이죠. 그렇죠. 않을까요? 주식시장도 예.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bp는 금리 인하는 할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책무가, 보통 중앙은행들의 책무가 고용 안정하고 그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금융 안정이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준이 여기서 금리 동결을 해버리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려면 아주 정말 지표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쵸. 딱히 그런 것 같지가 고용도 않고요. 뭐 예. 엄청나게 좋거나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높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국제유가 튀었잖아요. 그 가솔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예전처럼 갤런당 뭐 4달러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버리면 뭐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럼 동결하겠는데, 그쵸.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항상 제가 연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유가가 급등할 때, 그럼 어떡, 이거 물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유가는 일단 제하고 본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 동결의 가능성이나 그런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가 급등이 많이 얘기가 돼서, 일단은, 예, 팀장님의 말씀대로 좀 얘기를 좀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해보도록 장 초반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도 그냥 보합권을 출발을 했어요. 네네. 이제 그랬는데, 일단은 뭐 어제 KLA 탱크라든지 뭐 일부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 현선물 순매수가 쭉 이어지면서, 네. 이때부터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 아, 들어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더 확대했고, 여기에 봐야 되는 게또 뭐가 있냐면 연기금이죠. 기금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게 그 매일매일 한 2천억씩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들. 이번 뭐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수급적인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는 별로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